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뉴기니아 친구를 소개하려고 해요. 이렇게 자기 집 문을 열면 나오는 친구가 뉴기니아예요. 자, 살포시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친구 이름은 똘이라고 해요. 똘이 안녕. 자, 똘이를 햇대에 올려놓고요. 오늘 똘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에 이 친구는요. 유기니아라는 앵무새인데요. 이 친구는 수컷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유기니아는요. 암컷과 수컷이 색깔로 구별이 된대요. 이렇게 초록초록한 친구는요. 수컷이고요. 저희는 암컷을 안 키우고 있어서 암컷은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몸에 전체적으로 빨강과 파랑이 나오는 친구가 암컷이에요. 색깔이 확연히 다른 게 보이시죠? 저희 똘이는요, 날개를 펴면 안에 아주 예쁜 빨간색 깃털과 약간의 파란색 깃털이 보이는데요. 날개 펼 때 그거는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자, 이 친구는요, 성격이 아주 도도해요. 그리고요, 시크하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 똘이는요, 아기 때부터 이유식을 사람이 직접 먹여서 키운 애완조이고요. 애완조와 번식조의 차이는요. 애완조는 사람이 앵무새 이유식을 먹여가면서 손놀이로 반려조로 키울 수 있도록 키운 아이를 애완조라 하고요. 어미새들이 키워서 사람과 거리를 좀 두는 그런 친구들이 간상조라고 합니다. 자, 우리 똘이가 제가 뭘 하나 아주 신기해하죠? 저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똘이는요, 아기 때 주인으로 처음으로 섬긴 사람을 제일 잘 따라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아니어서 똘이는 저를 가끔 아주 뾰족한 부리로 저를 가끔 한 번씩 물어요. 그래서 피도 나기도 한답니다. 맞아, 똘이? 네, 해야지, 똘이. 우리 똘이는요, 기본적인 단어를 다 따라 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정말 수다쟁이처럼 쉴새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하기 싫으면 입도 뻥긋하지 않는답니다. 여러 앵무새 중에서 언어 능력이 2위라고 한대요. 1위가 다들 아시겠지만 회색 앵무새죠. 그 다음 친구가 이 뉴기니아인데요. 아기 때부터 말을 차근차근 가르치면 노래도 잘하고요. 말도 아주 잘해요. 그리고 호기심도 아주 많대요. 화면에서 사라져버렸죠? 짜잔, 이렇게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 있네요. 똘이야, 내려와. 자, 우리 똘이가요, 이렇게 지금 날개짓을 할까말까 보이시죠? 날개 안에 빨간 깃털. 제가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자, 깃털이 잘 안 보이는데, 자, 날개를 펼 때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똘이야, 사랑해. 한번 해. 조금 이따 할 거야? 자, 우리 똘이는 이 유기니아들은요, 지능도 언어 능력처럼 좀 뛰어난 편이에요. 그리고 영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환경이 바뀌게 되면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두리번 하는 게 보이시죠? 지금 오늘 촬영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햇대에 꺼내놨더니 이렇게 지금 두리번 아주 관상 열심히 지금 둘러보고 있어요. 유기니아는요, 지금 몸 길이가요, 제법 길어요. 이 유기니아들은요, 몸 길이가 머리부터 꼬리까지 한 30cm? 3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눈측으로 봐도 그렇고요. 이 친구들이요, 대형조이다 보니까 아주 좁은 스테이지에서는 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날개를 쫙 폈을 때는요, 한
1m 조금 안 될 정도로 되게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자, 우리 또리는요, 수명이요. 대형조들은 수명도 길죠. 이 친구는 한 40년에서 60년 정도 알려진 친구고요. 또리는 지금 제가 키운 지 한 4년 정도 된 친구예요. 이 또리는요, 유기니 하다 보니까 대형 앵무새다 보니까 대형 앵무새들이 먹는 사료를 주고 있고요. 해바라기 씨도요, 제일 큰 사이즈로 먹이고 있답니다. 자, 보이시죠? 이거예요. 이거를 제가 또리한테 줘볼게요. 우리 또리가 먹고 싶은지 얼른 내려오죠. 자, 가까이에서 한번 다시 한번. 또리야, 너무 가까이 왔어. 알았어, 알았어, 줄게. 자, 자. 저 현란한 혀의 움직임이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신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해바라기 씨를 다시 한번 줘볼게요. 보이시죠? 유기니아나 이런 앵무새들이요, 말을 잘하는 이유가 저 사람의 혀 구조를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말을 아주 잘하는 건데, 그래서 혀를 아주 잘 눌린대요. 아야야! 아, 나 손을 무면 어떡해! 아파! 이게 너무 작아? 너무 빨리 까먹어서 주기가 무섭네요. 다시 한번. 자. 순식간에 껍질을 까죠? 단단한 부리로요, 받치고요, 혀로 안을 살살살살살 이렇게 해서 안에 해바라기 씨만 쏙쏙 골라서 잘 먹는답니다. 이 친구들은 대형조다 보니까요, 먹이도요, 일반 새보다는 조금 영양가가 있는 걸 먹여야 돼요. 그래서 열대 과일이나 말린 과일이나 해바라기 씨 뭐 다양한 걸 주는데요. 이거는 바나나 칩이에요. 그리고요, 가끔씩 칼슘 섭취를 위해서 갑오징어 뼈도 주는데요. 조금 전에 보셨나요? 우리 또리는요, 큰 걸 주면요, 손가락 저기 발로 딱 잡고요, 한 발로 몸을 지탱하고 먹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호박씨예요. 아, 잡고 먹어야 되는데 그냥 잡 까먹어버리죠. 맛있니, 또리야? 아주 잘 먹죠? 아, 보였었죠? 보이셨죠? 보이셨죠? 날개짓 할 때 빨간 거와 파란 깃털이 보이셨죠? 자, 보이셨죠? 자, 이렇구요. 마저 먹던 걸 마저 먹어볼게요. 우리 또리가 빨리 안 줘서 화가 나나 봐요. 아, 또리야, 여기 있는데. 빨리 내려와. 여기 있어. 빨리 와, 빨리. 자, 다시 발로 잡고 먹는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떨어뜨리면 어떡해, 또리야. 나 손 물지 말고. 자, 네가 발로 잡고 먹어. 이건 맛이 없어? 또리가 바나나 칩은 맛이 없었나 봐요. 그냥 자꾸 놔버리죠? 그러면 또리가 좋아하는 해바라기 씨를 다시 한번 줘볼게요. 자, 이거는 안 떨어뜨리고 잘 먹죠. 자기가 먹기 싫은 거는 이렇게 받아서 입으로 받아서 바닥에 떨어뜨려 버려요. 응? 한 개만 더 먹고 말 좀 해봐, 또리야.
아주 잘 먹죠? 우리 똘이 발을 잘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야무지게 나무 기둥을 꽉 잡고 있죠? 나뭇가지를 꽉 잡고 있죠? 이 친구는 애완조이다 보니까 발톱을 끝부분을 우리 발톱 깎듯이 조금씩 조금씩 잘라줘요. 그렇지 않으면 저를 꽉 잡았을 때 제 살이 움푹 패일 정도로 아프거든요. 그 다음 윙컷이라고 해서 날개 컷도 해요. 멀리 날아가면 안 되니까 윙컷도 하고요. 날개 관리도 받고 네일 관리도 받는 앵무새랍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사랑해. 까꿍. 오늘은 또리가 말을 하기 싫은 날인가 봐요.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나? 왜 말을 안 하지? 또리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직접 오셔서 또리에게 말을 한번 걸어보세요. 제가 아닌 다른 여러분들이 말을 걸면 또리가 반갑게 인사해 줄지도 모른대요. 자, 또리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스마일러에 놀러오세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